사상에 대해서 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한 분 계시구나. 다행입니다. 저는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흑산 사건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제주도 최대의 비극이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가 제주, 당시 제주읍이었습니다. 제주읍내 북초등학교에서 열렸죠. 그리고 행사를 끝나고 나오는 시행진이 지나간 다음에 경찰이 발포로 6명이 숨졌습니다. 6명이 사망했죠. 대단히 큰 사건이었죠.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발포 경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방위라고 이제 돌아왔죠. 그 당시는 미군정 시대였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1948년 8월 정부수립 전까지는 미북군정, 미군이 통치하는 그 미군정 시대였습니다. 이 미군정은 정당방위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기까지 2,500여 명의 대부분의 청년들이었죠. 2,5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체포돼서 고문받고 그 와중에 또 두구 청년단체였죠. 북한에서 넘어온 서북청년단체라고 있었는데요. 서북청년단체들도 대단히 반인민적인 폐륜 행위를 제주도에서 일삼았습니다. 48년 3월이 되니까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죠. 두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구청과 대장에서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폭발했죠. 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54년 9월까지 숱한 죽음의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1947년 3월부터 54년 9월까지 무려 7년 7개월에 걸친 기간 사상의 전개가 7년 7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의 군경이 개입돼 있고 북구 청년단체인 서구 청년단들도 있었고 흑이라는 또 요소도 있었고 이군정도 사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고 그 기록이 남아 남긴 그 기록을 남긴 곳은 미국이었죠. 2003년도인가요?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 결론은 1차적인 책임은 그 당시 정부와 제주도의 진압 작전을 벌였던 부연대장과 이연대장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당시 미군정과 주한미 군사부문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10% 전체 7년 7개월에 걸쳐서 제주도민들의 10%인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0명 중에 1명,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내지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 지인, 어느 누구든지 희생된 것이죠. 과거에 1980년대 제주 사상 사건은 그 군사 사건 시절에서는 금기시됐어요. 탄압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제가 1989년도에 기사를 쓸 때 유적지 비행을 간다라는 기사를 쓰면 사법경찰이 따라왔어요. 이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상 사건에 대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운동도 벌어졌고 문화예술인들의 운동, 학자들의 운동, 사회 각 방면에서의 아주 치열한 그 운동 끝에 1999년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진상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18 사건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제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를 진상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제주 4.3은 이미 20여 년 전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정도로 우리의 순서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개별 대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원래부터는 개별 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 4.3 평화재단도 그런 운동의 한 성과로서 이제 설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4.3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